아니, 배고프지? 이걸로 속 좀 달래고. 나 이거 좋아하잖아. 상처 좀 치료하자. 속 내가 할게. 아, 넌 먹어. 점심도 못 먹었잖아. 아줌마가 도시락 안 싸주셨어? 아니, 내가 안 가져왔어. 좀 따가울 수도 있다. 난 우리가 투닥거리면서 고3을 보내고 그렇게 대학도 가고 너네 집은 평생 광고에 나오는 집처럼 행복한 집일 줄 알았어. 그런데 경호는 죽었고 넌 집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해. 그렇게 보여? 수연이 어떤 애야? 갑자기 수연이는 왜?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수연이가 전학 온 다음부터 조금씩 모든 게 어긋나는 것 같아서. 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현우야,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저 할머니랑 아까 그 사진도 다 연관돼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럼 하나만 약속해 줄래? 뭘? 너 혼자 가기 무서운 곳이나 힘든 곳 나랑 같이 가. 그리고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을 때나 혼자서 다 떠안기 힘들 때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다 들어줄게. 경호 못 가지. 할머니가 차갑게 대하실 줄은 알고 있었어. 근데 어째서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나 화를 내신 걸까? 선이야, 그거 알아? 뭐? 인디언 말로 친구가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래. 현우야. 응? 도와줘. 당연하지. 나만 믿어. 응. 아. 자. 이게 뭐야?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주려고 한 거야. 근데 이거 되게 끈적거리는데? 아, 내가 주머니에 넣고 있던 거여서. 너 이거 설마 내 선물 아니지? 아, 설마. 야, 아니지. 아니다.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현우가 해준 말이 위로가 됐다.
친구란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라는 인디언의 말 마음에 남는다. 현우에게라면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것만 같다.